얼굴이 너무 말라서 소싯적에 지방이식을 했어요. 그땐 참 좋았는데 이제 전부 다 젖어버리네요. 이걸 어쩌죠? 필러라면 녹이기라도 할 텐데. 도와줘요! 닥터본!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건입니다. 지방이식의 부작용에는 지방을 채취한 곳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 이식한 지방이 석회화 되는 경우 또는 염증, 그런 초기 부작용도 있지만 한참 나중에 나타나는 변화도 있죠. 이식 후에 수년 후에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넣은 지방이 싹다 꺼져버렸어요. 둘째, 얼굴이 빵빵해졌어요. 셋째, 넣은 지방이 자꾸 처지고 늘어져요. 첫 번째, 얼굴살이 다시 빠져버렸다면 다시 넣어야 해요. 속상하기는 하지만 다시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죠. 두 번째, 처음 수술할 때좀 통통하게 넣긴 했어요. 그래도 귀엽고 괜찮았는데 그새 체중이 좀 늘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뭐 얼굴이 완전 너무 빵빵해져 버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통통해진 게 아니라 지방을 넣은 데만 부어 보이는 거죠. 이마는 너무 볼록해서 홍난 것 같고 눈밑은 너무 부어 보이고 팔자가 더 심해졌어요. 볼은 꼭 사탕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필러 맞았냐, 너왜 맨날 수술하냐, 붓기는 도대체 언제 빠지냐,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식한 곳이 막 부어 보이거나 울퉁불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요 지방들이 자꾸 처지는 거예요. 눈 밑에 넣었던 지방은 막 팔자 위로 늘어지고 꺼진 볼에 넣었더니 그 지방이 어느새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볼살이 없었다면 처지지는 않았을 텐데. 물론 지방이식을 한다고 무조건 확 처지는 건 아니에요. 파미라는 테크닉인데요. 피부 바로 아래 지방을 이식하는 게 아니라 근육층, 정확하게는 스마스층과 지지인대 사이사이 공간에 지방을 막 미세하게 골고루 넣어주는 거예요. 깊은 층에 들어가 있으니까 웃을 때막 튀어나오거나 만져지지도 않고 잘 처지지도 않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오래전에 했던 지방이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얼굴살이 많이 빠졌다면 다시 채우는 게 방법이죠. 전체적으로 많이 넣고 싶다면 다시 지방이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살짝살짝 자연스럽게 교정하고 싶다면 안전하고 간편한 히알루론산 필러가 장점이 더 많아요. 처질까봐 걱정되신다고요? 필러를 피부 바로 아래가 아니라 얼굴에 있는 근육과 지지인대 같은 섬유 조직 사이사이에 넣을 거예요. 만져지거나 어색하지 않고 표정에 의해서 필러가 다른 데로 가거나 터지는 그런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방 이식한 부위가 부어 보이는 경우. 먼저 열심히 살을 빼보세요. 체중이 증가해서 생긴 변화라면 당연히 효과를 볼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잘안 빠지기도 하고 오히려 다른 곳이 너무 꺼져서 휑해 보일까봐 걱정된다면 더 확실하게 과한 지방만 줄일 수 있습니다. 귓볼 뒤쪽 바늘구멍을 통해서 지방을 쫙 뽑아내고 피부는 처지지 않게 레이저로 피부 안쪽을 자극해서 수축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칼안 대고 바늘구멍으로 한다 해도 수술은 수술이니까 좀 부담이 돼요. 그럼 간단하게 주사로 해볼게요. 지방을 녹여서 림프관으로 배출시키는 강력한 지방 파괴 주사로 지방을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아래로 처져서 늘어진 지방. 나이가 들면 얼굴살이 처지잖아요. 그거랑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거워서 처진 거예요. 결국은 중력의 영향을 줄여줘야 하니까 지방을 제거해야겠죠. 그리고 나면 남는 피부는 처지지 않게 리프팅을 해줄 거예요. 지방 이식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바른 대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제일 중요한 건 미리 문제가 안 생기게 예방하는 거예요. 지방이식을 생각하신다면 세 가지는 반드시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전체적으로 살이 너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꺼진 부위만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먼저 고려해보세요. 둘째, 지방을 이식하기로 했다면 피부 바로 아래보다는 깊은 조직 사이사이에 미세하게 넣는 것이 부작용도 줄이고 처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절대 과하지 않게 조금은 부족하다 생각할 정도로만 해주세요.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또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